제가 이제 도시계획을 전공을 했잖아요. 네. 이 도시계획은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민간 택지에 대한 사전 청약 물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84대책 자체도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 없이 그냥 나온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오늘도 지금 아까 그 지금 앞으로 이제 뭐 다음 주 중에 이제 뭐 세부적인 계획은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네, 10만 가구 뭐 사전 청약이요. 네,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네. 자 그런데 우리가 84 대책에 나온 내용을 보면 네. 이것도 보시면 지금 태릉 CC 1만 가구에서 지금 6,800 가구로 지금 축소시켰습니다. 네네네. 예. 자 그럼 부족분은 도시재생 등으로 또 확보를 한대요. 예, 부족분은. 자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도시계획을 전공을 했잖아요. 네네. 이 도시계획을 이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이 도시계획은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그 유입되는 인구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이 뭐 어떤 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게 도로가 도로 이간에 거기 도로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 예, 도로가 이제 교통 허용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것들, 그다음 네. 녹지율 이런 것들도 다 아울러서 이제 도시계획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사실은 84대책 나온 것들을 보면 이런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작정.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지금 태릉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고밀도로 개발을 처음부터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교통량도 많이 늘어날 거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녹지율은 줄어드니까 당연히 여기 주민들이 반대하죠. 예, 여기 지금 주민들이 당연히 지금 이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당연히 반대를 하니까 네. 당연히 지금 이제 기존 안대로 못 가는 거예요. 네, 네, 기존 안대로. 네. 예, 기존 안대로 당연히 못 가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릉 CC가 그러니까 태릉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만 가구에서 6,800 가구로 축소가 됐는데 네, 네. 부족분을 도시재생 등으로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냐면요. 네, 네. 자,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수락산역에 최근에 이제 도심 복합 사업지를 지정한데 그다음에 노원군의 뭐 도시 재생 사업, 그다음에 하계 오렌지나 상계 마들이 여기 영구임대 아파트거든요. 영구임대 아파트, 예, 영구임대 아파트를 조기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거죠. 영구임대 아파트를. 저런 데는 또.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서울 도심에 보시면 영구임대 아파트들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수서에도 있잖아요. 네네. 예, 수서에도 있고 네. 영구임대 아파트가 많습니다. 자, 근데 영구임대 아파트를 지금 조기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맞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구임대 아파트는 대부분이 지금 이제 주거 약자들이 거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영구임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럼 이주할 때는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공짜로 집을 주지는 않을 텐데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주할 이주 단지가 또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주 단지가 뭐 재건축을 뭐 하루 만에 뚝딱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딘가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어디 그렇죠? 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이주 대책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주 대책이 근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디 이주 대책들이.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좀 가천청사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가천 정부청사가 이제 대체 부지로 이제 가천 정부청사 대신에 이제 대체부지로 이제 만든다는데, 네. 자, 그럼 이제 대체부지로 지금 이제 만들 때가 지금 이제 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지금 정부사 부지에 있던 뭐 주상복합 용지의 용적률을 높인다라던가 아니면 신도시내 공공주택 용적률 상향해서 700가구, 그 다음에 자정용지 용도전환해서 1,500가구, 그 다음에 용적률 상향해서 또 800가구, 그래서 300가구로 확보한다는 겁니다. 3,000가구. 이게 지금 3,000가구. 이게 지금 대체부지예요. 네. 예, 이게 지금 대체부지인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 고밀도 개발되잖아요. 지금 태릉은 저밀도 개발을 바꿨고요. 여기 가천 같은 경우는 고밀도 개발이 되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도시계획과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발표한 겁니다. 예, 도시계획과 관계없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따로 있는데, 예, 거기에는 진짜 거기 그 녹지, 예, 녹지율이라든가 네. 지금 헥타르당, 그러니까는 1제곱킬로미터당, 1제곱킬로미터당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라든가 이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교통량이라든가 네. 이거에 맞춰서 도시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또 갑자기 용적률 높인다라는 거는 그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이렇게 지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약간 무대포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도 이제 고밀도 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여기도 이제 고밀도 개발이잖아요. 이제 과천이 지금처럼 쾌적한 네. 도시가 안 되는 거죠. 네. 그쪽도.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앞으로 뭐 다시 뭐 이제 뭐 민간 무장에 대한 뭐 민간 택지에 대한 사전 청약 물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네. 실질적으로 지금 84대책 자체도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 없이 그냥 나온 내용 나온 이제 개발 나온 계획이라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설왕설래 계속 왔다 갔다 주민들 반대하니까 또 안 되는 거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는 지금 용산공원까지 네.
야, 아, 그 용산공원까지 또 임대 아파트 짓는다고. 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여러분들? 만 명 이상이 예.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거. 그 아니,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아니, 그 용산, 그러니까 지금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민족공원 특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용산으로 예. 조성을, 그러니까 용산 지금 여기 그쪽 지역은 그러니까 민족 그러니까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민족공원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 거기에다가 특별법이 예전부터 만들어진 건데 그거를 무시하고 거기에다가 임대 아파트 짓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는 그냥 무조건 그냥 무조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포퓰리즘 그죠? 네,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그냥 내놔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 경자님이 네. 답을 주셨네. 녹취율, 교통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에게 득표율이 더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녹취율, 교통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네. 사전 계획하는 도시계획 그들에게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는 후손을 위해 물려줄.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는 도시에 네. 서울이라는 도시에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심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심장이 되는 지역에. 대대손손 네. 후손들을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서울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갖다가 지금 되지도 않을 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거기다가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말이 되냐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자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연은 후손들로부터 우리가 빌려 쓰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빌려 쓰는 거면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구로 그냥 마구잡이로 거기다 그 저 아름다운 저 공원을 만들어도 부족한 판에 그 산속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만 개를 집어넣겠다. 참 생각 자체가.